의정부 나들이길에서 만난 역사 문화 유적. 수많은 기도가 모이고 쓰러졌던 곳, 회룡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회룡사는 제법 규모가 큰 절로 그에 걸맞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찰이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인연이 얽혀있는 민감한 사찰이라서 그런지 창건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신라 시기에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조선 초에 창건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신라 시기에 창건했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전하는 자료가 없기에 대부분 조선 초에 창건됐다고 보고 있다. 기이한 것은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건 설화를 놓고 여러 의견으로 갈린다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성계가 이곳에서 무학대사와 함께 건국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는 설화이다. 이성계는 인근의 석굴암에서 기도를 올렸고 무학은 무학골에서 각각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이성계가 요동으로 출전하고 나서 무학은 기도를 올리던 곳에 작은 절을 지었고 후에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다시 이곳을 방문하자 무학은 왕이 돌아왔다는 뜻에서 회룡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태종이 형제들을 모두 죽인 것에 분노한 이성계가 함흥에 갔을 때의 일이다. 태종의 정성어린 권유와 설득에 못 이긴 척 환궁한 이성계가 무학을 찾아왔으므로 무학은 환궁을 기뻐하며 절의 이름을 회룡사라고 했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이야기에는 정도전이 등장한다. 정도전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토굴에 머물던 무학은 이성계의 방문을 받는다. 무학을 걱정한 이성계가 직접 그를 찾아온 것이다. 이에 무학은 크게 기뻐하며 절을 지었고 임금이 환궁한다는 뜻의 회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처럼 회룡사에는 무학대사와 이성계에 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왕이 행차했던 절이었기 때문일까? 회룡사는 많은 중수와 보수를 거쳐 제법 거대한 규모로 거듭났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찰이기에 안에 보관된 문화재에도 예사로운 것이 없다. 신중탱화와 석조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5층 석탑과 석조이다. 5층 석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의상대사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탑이다. 높이 3.3m의 일반형 석탑으로 지대석은 2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단에는 안상이 조각된 방광 5개가 측면마다 있지만 하단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다. 탑신석의 각 면은 직사각형의 맥으로 3등분했으며 옥계석의 다른 면에는 각형 3단의 옥계 받침이 조찰되어 있다. 6.25 전쟁 기간에 폭격을 맞아 상륜부와 옥계석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1979년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려하고 유려한 멋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담하고 안정되어 있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석탑이다. 회룡사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석조는 전체 길이 224cm, 폭 153cm, 깊이 67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조는 큰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게 만든 석기 구조물인데 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한다. 크기가 크고 돌을 다듬은 솜씨가 무척 세련되어 있어서
조선시대의 석조를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